1일 공약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, 생각보다. 근데 이번에는 앨범 타이틀이 러브인 만큼 좀 멤버들끼리 좀 어렵게 생각을 해본 게 저희가 삼촌 팬분들이 좀 계세요. 그래서 결혼하시는 삼촌 팬분들을 한 분 정도만 추첨을 해서 네. 축가를 네, 불러드리는 게 어떨까. 사랑에 대한 앨범이니까 네. 네. 러브 노래 자체는 이별 노래지만 네. 앨범 타이틀은 러브이기 때문에 네. 행복하시라고 저희가 축가를 한 번도 축가를 해본 적은 없지만 축가에서는 네. 행복한 곡으로 저희가 네. 뽑아서 네. 드리겠습니다. 딱 한 분께만 한 분께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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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결혼하시는 네. 올해 안에 결혼하시는 딱 한 분. 아, 올해 안에요? 올해 안에입니다. 제가 급한데? 에이핑크 1위가 급한 게 아니라 그분의 결혼이 급해요. 만나자마자 결혼하실래요? 급하게 짝을 찾으시면 어떡하죠? 네.